락의 화신 이교영 군을 모시고 오늘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저희 싱글 내 마음의 약을 발라줘요가 나왔어요. 많이 들어주세요.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케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렌타인데이 촬영인데요. 뭐 이게 업로드 되는 시점은 또 한참 뒤겠습니다만, 며칠 네, 뒤겠죠. 2월 14일 플라잉독의 싱글 내 마음에 약을 발라줘요가 나왔습니다. 뭔가 날짜가 아주 좋네요. 네, 날짜가 아주 좋아요. 오늘따라 더 많겠죠. 마음에 약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요. 네, 어떤 상실의 그런 대표적인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5일 동안 우리 그 버즈비의 멀티팩터 이누 씨는 대장의 약을 바르고 왔습니다. 내 대장에 약을 발라줘요. 네. 네, 해서 대장염이 걸리셔가지고 입원을 했었습니다. 네, 온갖 네 수액과 항생제를 대장에 처발처발하고 네. 5일 만에 나왔습니다. 뭐 나쁘진 않았죠? 푹쉰 거. 네. 이게 사실 그 입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가 아파서 맹장을 의심하고 갔는데, 이제 대장 개시염이라고 해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 을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 없이 이제 약물 치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술을 하고 좀그 빡센 수술을 하고 나면은 몸 컨디션도 안 좋고 막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러면은 입원 생활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배가 아픈 상태로 들어갔다가 배통증은 점점 완화되고 컨디션은 평소랑 다름없고 그냥 여기다 이거 한 바늘 하나 꼽고 있는 그 정도니까 이게 뭔가 되게 푹 쉬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네, 5일 동안 별일 없이 정말 좋은 약 많이 마셨나 봐요. 좋은 약 많이 맞았나 봐요. 네. 항생제를 아주 종류별로.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쭉 우리 기어타임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누 씨가 안 쉬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지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안 그죠? 쉬고 왔다 안 쉬고 왔다 갔다 뭐 갑자기 그 슈퍼 사운드를 설립하지를 않나 해갖고 아, 쭉 보면은 2년 정도 됐어요. 이사도 몇번 갔고요. 네. 이사 가는 게 그게 뭐 이삿짐 서비스 센터 그 CF 보면은 간단한데 직접 해보면 고생이죠, 그렇죠. 곤욕이죠, 곤욕. 그렇죠. 예, 그래갖고 아 지금쯤 쉴 때가 됐는데 그 그때를 넘기면 그렇게 탈이 나는 겁니다. 탈이. 그렇군요. 이때 알아서 좀 쉬어줘야 되는데 예. 몸이 아주 그냥 그만해! 할 때까지 계속 예.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네요, 또. 조금 더좀 부드럽게 이지하게 움직여갖고 네. 재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요 정도로 적당히 재충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히 잘 진짜 조리하고 돌아왔고요. 이 호미로 막을 걸 호미로 막은 거라고 아, 생각하시면 네네. 딱그 정도로 예. 막았습니다. 네. 가래가기 전에 호미로 네, 딱 막았습니다. 네. 가래가면 큰일 액땜 납니다. 예, 네, 아주 액땜도 네. 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건강하게 잘살 생각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대장에 이제 질병을 앓다 나와서 우리가 오늘 또 비대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대화를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이거 약간 항상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개인차가 너무 심한데 그런 걸 공론화할 그런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성향이. 선생님. 선생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우리가 잘 싸잖아요. 예, 싸고 네, 선생님 싸고 한 이거 이 정도면 다 됐다 그럴 때 틉니다 저는 눌러요. 네. 그래갖고 한 1분 동안 이렇게 즐기죠. 아, 막 좌우 막 이거 다 하고 전후 좌우 다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 이게 노즐로 조절하시고 네. 실제로 이걸 움직이질 않으신다. 뭐 이것도 아, 하고요. 막 아싸 기분 좋다고 네, 해서 그렇죠. 물 온도도 맞추고요. 네, 물 그래갖고 온도도 맞추고 한 아, 1분 이러고 정도를. 있다가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닦고 나오는 거죠. 건조를 누르시고 건조는 안 하고 건조 안 안 하고 하시고 예, 그물 묻은 거를 휴지로 싹 닦고 닦고 나오신다. 교영 씨는 싸고 나서 저는 똥을 안 냅니다. 아 저도 그래요. 똑같이 네. 싸고 나서 싸고 바로 물물 네. 닦고 닦고 아웃. 아웃. 네. 건조 안 쓰시고. 아 저도 건조하면 그게 다시 말리는 거.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저는 좀 약간 충격이었던 게 그게 안 닦고 그러니까 초벌을 안 하고 초벌을 안 하고 쏘면 더 찝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벌 그리고 쏘고 건조하거든요. 네. 그리고 건조를 하면서 톡톡톡 두드립니다. 그럼 더 빨리 건조가 되고 되게 개운해지고 어떤 이 강일이 최피님은 어떠십니까? 건우는 초벌 안 하고 건조도 안 하고 초벌 자기만 하지 이 최도잖아요 초벌. 아 쟤는 좀 이상하잖아요. 아 그래요? 아 여러분들은 초벌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우리 댓글로 한번 이 4대 비례 2네요 4대 2인데요 비례 사용이 아니 근데 아 그렇구나 그냥 다들 바로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들 초벌 여부와 건조 여부 비례 사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아니 근데 건조는 그냥 진짜 그냥 취향인 것 같은데 초벌을 아, 좀 예. 깊이 난 초벌이 더 깔끔한 게 아닌가? 아 이건 사실 초벌을 안 하고 쐈는데 그 뭔가 이게 그 펼쳐지는 그 느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우산처럼 뭔가 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밑에 우리 열띤 토론 한번 펼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네, M4 네, 색깔도 또 네. 굉장히 네, 토속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토속 네, N4 모델 오랜만인데 워시번 N4 모델이 들어오는 건 진짜 오랜만이고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네, 워시번 N4 빈티지 이게 워시번에서 아주 고가의 기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꾸준한 그런 팬층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는요. 아무래도 누노 베튼쿠트의 그런 영향력이 가장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GP를 했던 기타백이라는 책에도 제가 이제 수록을 했던 모델인데요. 이제 누노 베튼쿠트는 생각 안 나고요. 네. 워시번 하면 이 모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M4. 이 시그니처가 아니라 그냥 간판 스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 누노 베튼쿠트의 그런 기타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기타 리프 박람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그런 리프 플레이를 구사하는 그런 기타리스트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N4가 그래서 엄청나게 락킹하고 디스토션이 많이 먹는 그런 슈퍼 스트렛에 가까운 사운드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스트렛 성향에 엄청 꺼끌꺼끌하고 정말 플레이감이 아주 어려운 기타입니다. 네, 빈티지예요. 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네, 이 기타로 누노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면 정말 잘 치시는 굉장히 잘 치시는 네. 네,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신 겁니다. 아주 기타가 날것의 사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디스토션 입자 같은 것도 굉장히 굵고요. 거칠어요. 네, 거칠고 그리고 그 특히 실수를 했을 때 뭐 삑사리티가 굉장히 많이 나는 기타예요. 이게 삑사리를 가려주진 못할망정. 네, 더더욱 증폭시켜서 너 틀렸어. 너 틀렸어. 야, 고기 잘못 쳤잖아. 이런 느낌의 아주 치기 어려운 다루는 난이도로 극상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초벌 안 하고 네. 기대에 쓰는 느낌이죠. 그런가요? 그런 느낌인가요? 네, 네, 뭐 제가 보기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바지 입는 느낌이에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성향의 아주 어려운 다루기 어려운 기타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들어가고요. 가격은 340만 원. 오. 그리고 네, 바디가 엘더. 네, 어디가 엘더예요? 살펴볼게요. 네, 엘더네. 네, 맞습니다. 버드아이 메이플 5V. 이게 스테판 익스텐디드 커드웨이라고 N4의 시그니처 같은 커드웨이죠. 그래서 하이프렛 연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돌려봤을 때 아주 유니크한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쪽에서 넥이 이렇게 넓어지는 아주 특이한 구성의 넥, 네, 그립을 보실 붙였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판에 에보니 올라가 있고요. 그로버의 익스클루시브 18대1 기어비의 크롬 헤드 머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8대1의 기어비인데 18대1이라고 네. 써 있어요. 여기에. 네, 아주 티를 많이 내는. 평소에는 몇 대 1이에요? 보통 14대1, 16대1, 뭐 15대1, 18대1까지. 아. 18대1이니까 기어비가 높은 편입니다. 네. 평균으로 치자면은 확확 잘 돌아가요. 네. 22프렛에 25.5인치 스케일기를 가지고 있고요. 세이모어 덩컨 59 넥에 빌로렌스 브릿지 픽업 장착되어 있습니다. 빌로렌스가 간판이죠? 네. 꼭 빌로렌스를 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아까 쳐보는데 네. 이게 힘들더라고요. 예, 느낌이. 힘들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스트라토캐스터 사가지고 이걸로 바꾸시는 분 많은데 왜 그걸로 바꾸냐 그러니까 싱글 소리 비슷해서 바꾼대요. 이렇게 뭐 좀 뭐가 될 것 같이 생겼지만 네네네. 거의 아무것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사운드가 다루기가 아주 네, 여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사운드예요. 원볼륨 네, 푸시불 3웨이 들어볼 수 있지. 푸시불 안 먹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네, 원볼륨이고요. 네,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네, 오리지널 이거 푸시불? 이거 되나?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거. 예, 이거 되는 거 아니야 푸시불?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누르면 싱글 막 이런 거 아니야? 네, 안 되네요. 푸시풀 안 되고요. 이건 푸시풀 됩니다. 이거. 네. 네. 이거 얘기한 거. 이거 이거 얘기한 거야 푸시풀. 네. 이렇게 M4 스펙 쭉 살펴보셨고요. 무게. 무게 신체 검사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이게 90일까요? 90?
예? 오. 7이요. 97입니다. 우와. 6.5 이쯤 된 것 같은데. 6.5. 7로 그냥. 야, 이거는 무게가 무겁지가 않아요. 근데 확실히 아. 이게 이제 이게 여기가 이 짧아요, 여기가. 아, 짧아요. 네. 그러니까 바디가 엄청 작은 거예요. 네. 이 하관이 네, 여기 이게 심술 굳게 생긴 거예요. 턱이 네. 짧은. 네, 아주 과감하게 쓰셨네요. 네. 아니, 이거 지워놔야겠다. 네, 무게 몇 대면? 3.18, 2.98, 3. 네, 그렇습니다. 교영씨랑 선생님은 사실은 0.02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올려볼게요. 우와! 오. 네, 그렇다면 교영씨가 맞추신 네. 걸로. 네, 3.06. 네, 선생님이 3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아까 경론을 펼쳤었는데 3 딱 언저리에 있네요. 3.06에 97cm 아주 컴팩트한 그런 신체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두께랑 12프렛 뒷둘레를 재볼게요. 두께는 굉장히 뭐 44가 딱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를 표병 돌려보겠습니다. 75가 나옵니다. 4475 아주 일반적인 두께 뒷둘레를 가지고 있네요. 저는 딱 해보니까 7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7호? 7호 정도? 네, 얇지도 않고 굵지도 네, 않고 딱 그냥 정말 기본 스탠다드한 느낌. 팬더 클럽이고요. 딜로렌스인데요. 클린 톤도 딱딱하네요. 굉장히 성깔 있는 톤이 나와요. 알이 탱탱하다 못해서 땡각땡각 느낌이죠.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어우 이거 오, 땡땡땡하네. 아, 딜로렌스고요. 어, 다 딱딱해. 네. 앞에 것도. 팬더 개인 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개인 톤. 이게 더 팬더 훨씬 잘 어울리네요. 팬더 게임. 이렇게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드셔보셔서? 아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샬 게인 톤에서 그렇게 뭐 무슨 괴물 같은 소리가 난다거나 네. 하이게인의 고성능 기타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네. 그냥 그러니까 이 기타로 그렇게 쳤다는 누노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또 CD 들어보면 이 소리예요. 네. 네. 뭐 거기다 뭐 더 덧붙인 것도 없고. 근데 트리키 하려면 드라이버 여기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트리키 한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 누노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카피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기타인 게, 그러니까 물론 어렵지만, 플레이가 쉽다라는 게 아니고 들리기가 잘 들리는 게 정말 한알 드라이브가 뭉개지지가 않을 정도로만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정말 되게 잘 들리거든요. 기타 리프가. 그러니까 음따기가 아주 좋아요. 네, 음따기가 아주 좋고. 네. 무르 타브 악보 쓰시는 분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아, 미친 이거. 어떤 선명도의 그런 기타 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4월 달 되면은 유노 베텐코트 및 여러 기타리스트가 온다니까. 네네네. 가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그 예매하고 왔어요. 아, 아 예매하셨군요. 네. 네. 오늘 하면 좀 쌀 걸요 아마. 아 그래요? 유노 베텐코트, 네. 잉베이 말름스틴, 스튜바이. 예, 제발드 대명 토시나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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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기타맨 자랑 토시나바시까지. 네, 그 거기 나 등장한 다섯 명의 기타리스트가 전부 다 기타맨 나올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섭외를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걸로 네. 나머지 네 명 못 나올 거. 아이 뭐 어떻게든 몰라. 네. 이걸로 이제 우리 유노 베텐코트의 익스트림의 곡, 네, 그 Get the Funk Out 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형, 아유 정말 참 아주 리드미컬한 명곡이에요, Get the Funk Out. 아니 칠 줄 아는 거 몇 개 있었는데 네. MR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아, MR 있는 게 새로 땄어요. 새로 땄어. 아 근데 어릴 때 수지도 있긴 있는데. 아 그거 너무 이상해요. 아 그거 MR 퀄리티가 MR이 진짜 너무... 최악입니다. 에, 에. 제 만드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MR 퀄리티. 제가 너무 3인조죠? 거의 3인조도 아니고 혼자 해도 하겠는 느낌의 그런 MR이에요. 그죠 베이스 여기 옆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등등등등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MR이. 네,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MR. 네. 그걸 아... 끊었다가 들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몰라. 한번 끊기면 어딘지 모릅니다. 네. 네. 그때 정말 당황했었죠 MR 퀄리티. 아니, 저는 그걸 뭘 잘했다고 올려놔. 이 곡을 들은 게 저도 한 20년쯤 됐거든요. 네네네. 20년 좀 안 됐는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아이 뭐 집에 가서 치면 되겠지 그러고 엄청 어렵습니다. 치다가 아 이거 어떻게 오늘 솔로는 못 하겠다. 네, 수고하셨어요. 아 솔로는 뭐 정말 그 앞에가 다죠. 리프가 아주 개구지고 잔망스럽고 정말 오밀조밀하고 참 대단한 기타리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프를 듣고 있으면 그루브가 안 나와갖고 아 그루브 힘들죠. 네. 그루브 정말 유견음 그룹이 이런 걸 워낙 좋아하시는 양반이라 그제 예전에 익스트림 그 내한 공연했을 때 그 악소홀에서 하는 공연 보러 갔었거든요. 너무 편하게 기타 여기까지 네. 내리고 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너무 깔끔하게 잘 치니까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노래도 잘 부르고 네, 그때 건반 갖다 놓고 오르간 치고 피아노 치고 다 했거든요. 네. 여기다가 까만 매니큐어 촥 발라가지고 야 저런 사람 진짜 정말 음악 잘하는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 누노 베텐코트가 왔다 갔다 해서 익스트림에서 그 사람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베이스랑 드럼이 또 기가 막히게 해요. 네, 다 잘합니다. 네, 다 잘해요. 네, 다 잘하는 베이스는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불러? 정말 익스트림한 팀이었어요. 네, 익스트림한 정말 말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익스트림을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시그네처가 나오면 이게 예상하는 치가 있거든요. 예. 딱 꽂고 치면 아 이런 소리 나네 이런 게 되게 강한데 그 소리가 많이 나긴 했는데도 좀 의외의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의외 시그네처 기타. 네. 의외. 그건 손가락에서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그런 기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빈티지한 느낌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스트레스 예상하시면 안 되고요. 빈티지한 느낌이 오히려 더 극대화가 돼서 그게 오히려 반전의 매력이 되는 그런 기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병을 스트랩 더 슈퍼 이렇게 되겠습니다. 슈퍼 스테이션이나 네, 스트랩 더 슈퍼. 반대의 개념으로 오히려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기타는 정말 자신이 안 생기는 그런 기타입니다. 네, 몇 대? 몇? 몇 단계? 7.5, 7.0, 7.5 그렇습니다. 네, 점수 340만원에 이 정도 점수를 받아갔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센틱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센틱. 네, 오센틱 진품. 네. 진짜의 제대로 된 뭐 이런 믿을만한 모델. 네, 그런 모델인데요. 네. 진품 명품 뭐 이런 건데 네. 이게 가격이 더 올라가거든요. 더 올라가는데 385만원인데 사운드는 더 꺼끌꺼끌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혹은 차이가 거의 없거나 네. 네. 그래서 과연 다음 시간에 저 모델은 또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누노만 칠 수 있는 기타냐 아니면은 네. 뭐 우리 팬들이 사가지고 갈 만한 기타냐? 뭐 이것도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교정해 주시고요. 네, 채널 교용해 주시고요. 네, 채널 교용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교용이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